화창 산수유 마을에 왔는데요. 이게 지금 산수유 꽃이에요. 근데 이 산수유 꽃은 봄 중에서 제일 빨리 우리나라에서 피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산수유 꽃이랑 생강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피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산수유 열매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근데 이 산수유는 옛날 동의보감에 따르면 간과 신장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아직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의사들이 간과 신장이 안 좋으면 이거를 약재로 처방을 해서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노란 게 굉장히 예쁘게 마을 전체적으로 많이 폈네요. 근데 이곳은 지금 산이 높은 데가 없어서 일단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굉장히 큰 이 느티나무인가? 느티나무도 있고요. 와, 너무 멋지네요. 한번 또 마을 전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산수유 씨를 갈고 벗기고 이 길 옆에다가 이렇게 다 벗겨놓네요. 와, 여기 지금 거의 끝에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노란 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와, 지금 원래 오미자가 아니라 이 산수유 축제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번 해에는 지금 축제를 안 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일인데도 좀 적지 않게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어서 저쪽 위에 올라가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금 끝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중인데, 아, 이것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되게 노란 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을 밑에까지 내려왔고요. 위에 올라가서 산시루 꽃을 다 구경했어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또 벚꽃도 피고 많은 꽃들을 피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봄을 알리는 이 산시루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제 벚꽃이 피면 또 멋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또 아름다운 벚꽃을 또 촬영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또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